그래서 의무실장 위증하셨죠? 위증하셨죠?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왜 위증을 안 했습니까? 계속적으로 대통령께 이 태반주사, 감초주사, 배국주사 놓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태반주사, 감초주사 이거 전부 다 속기로 있습니다. 예, 예. 근데 왜 갑자기 저한테는 대통령께 처방을 했다고 얘기했습니까? 뭐가 두려웠어요? 미용 목적의 주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. 그러니까 미용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 세 가지 주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안 놨다 그랬지 않습니까? 왜 위증하신 건 맞죠? 그러면 묻습니다. 태반주사 대통령 처방했죠. 사용된 건 맞습니다. 사용된 건 맞습니다. 대통령 왜 몇 명한테 처방됐습니까? 없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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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 외에 처방된 사람이 없죠? 그 대통령께서 모두 맞으신 것은 아닙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? 대통령 외에 뿐이. 아니 대통령도 처방을 얘기해놓고 왜 대통령 외에 처방을 얘기를 못합니까? 보안선님입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. 알았어요.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? 저희 그 몇 명이냐고요? 저희가 대통령 외에 태반 주사를 처방한 사람 몇 명입니까? 태반 주사를 시간 끄실 거예요 지금? 환자로서 처방한 사람은 청와대 없습니다. 없죠. 감초 주사는 대통령 처방됐죠? 네. 대통령 외에 처방된 사람 있습니까? 있습니다. 몇 명입니까? 몇 명인지는 확인해봐야 돼. 직원입니까? 예. 청와대 직원입니까? 예. 포함돼 있. 청와대 포함돼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? 청와대 외 직원 외에 처방된 사람 있습니까? 없습니다. 백옥 주사 대통령 처방됐죠? 처방됐죠? 예. 대통령 외에 처방된 사람 있습니까? 백옥 주사 없죠? 백옥 주사는 명백하게 안티에이징 및 피부입니다. 감초주사 그렇습니까? 대통령 백옥주사 대통령 외에 처방된 사람 있습니까? 주치자문단의 그 증상에 맞춘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? 왜 있습니까 없습니까? 대통령 외에 백옥주사를 처방한 사람이 청와대 직원에 있습니까? 저희가 어차피 청와대 가서 볼 겁니다.